저도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알아보았는데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분명 주상전하께서 명서를 내려 그 자리를 부르셨다 하옵니다. 알아보니 그 명서에 대해선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하께선 고란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은밀히 긴기점검을 부르셨다 하옵니다. 그날 절 찾아온 긴기주영감의 말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중전만만은 그 손 안에 무언가 들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 중전만만께서 조 어머니께 그 죄값을 묻겠다 하셨다 하옵니다. 그래, 그것이 정말 사실이냐? 대개 매병에 걸린 환자들은 평소 치밀하게 대해주던 자에게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의존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전학기 없어 마마를 찾으시는 것은 그 때문이 아닌가 사료되옵니다. 그럼 네 말대로라면 전하의 병색이 짙어질수록 전하께선 더욱 나를 믿고 의지하실 거란 말이냐? 예, 마마. 소인이 지켜본 매병 환자들은 대개 그러했사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만일 이 일이 새어나갔다가 내 죽음으로 네 죄를 물을 것이니 함부로 입을 놀려서는 아니 될 것이다. 알겠느냐? 예, 마마. 이게 오늘까지 내려진 전하의 윤지들입니까, 대감? 그렇네. 이상하군요. 분명 다른 윤지나 교지가 더 있을 텐데 왜 여긴 기록이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윤지라니? 실은 일전에 도승직께서 전하의 침전에 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분명 이래전에도 윤지나 교지가 더 내려졌을 것인데. 그럴 리가 있겠나? 그렇다면 당연히 승종은 일지에 기록이 남았을 걸세. 안녕하십니까, 도승정가. 저를 사원부 지비로군. 예. 이래전 혹 주상전하께서 내리신 윤지나 교지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글쎄, 나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군. 난 요 며칠 대전에 따로 든 일이 없네. 그러십니까? 그럼 난 대궐 안에 들이라서 이만 가보겠네. 중전마마를 뵈러 왔네. 안에 계시는가? 예. 내가 찾아왔다고 알려주게. 뭐하는가? 어서 알려주지 않고. 송구하오나 마마. 지금 안에 주상전하께서 납시어 계시온지라. 뭐? 아바마마께서? 예, 마마. 마마, 강상궁이 옵니다. 들게. 무슨 일이요? 전하, 지금 밖에 화농주가 와 있다고 하옵니다. 옹주? 예, 마침 전하께서도 이리 와 계시니 옹주도 들라하여 함께 담소라도 나누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하시오. 아빠, 마마. 응, 그래. 어서 오너라. 어서 오세요, 옹주.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어, 중전. 예, 전하. 마마, 대체 어찌된 영문이옵니까? 날 찾아온 걸 보니 내 말을 전해들은 모양이군. 마마. 마침 자네가 전하를 뵈었으니
내 따로 말을 보태지 않아도 되겠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안다면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도 자네가 잘 알 것이야. 이제 처소로 돌아가 조용히 숨죽이고 내 말을 기다리게. 섣불리 나서 공연히 이 일을 들쑤시고 다니는 일 따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야. 그리 된다면 내가 물어야 할 웅주의 죄가 너무 많아지지 않겠는가. 어머니, 중전문 맞춰서 가져다 들었습니다. 아바마마께서 그곳에 계셨다. 예? 중전이 틀어지고 있었던 것이 아바마마였다. 다 틀렸다. 이제 너와 내가 살 길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야. 야, 우리 아저씨 이러고 있는 거야? 잠깐만 기다려. 송현이 가져다 줄 화초만 싸면 되니까. 넌 지금 왜 찍어 바르고 있는 거지? 우리가 환자 문병 가지 잔치집 놀러 가니? 어, 나으리! 혹시 이찬 나으리 못 보셨어요? 박별재 나으리께서 찾으셔서 갔으니 곧 올게다. 아, 헌데 너희들 모두 어디 갔냐? 오늘 다 같이 송현이 문병 가기로 했거든요. 아, 맞다. 나으린 같이 안 가실래요? 아, 나? 아, 글쎄 뭐 나까지 갈 거 있겠느냐? 저 난 은원골 동생 집에 일이 있어서 거길 가야겠다. 송현이 집이 은원골인데? 아, 그래? 아, 그럼 이왕 가시는 길인데 나으리도 같이 가세요. 그럼 그럴까? 같이 가세요. 모두 문병을 갈 정도라면 그새 기운을 좀 회복할 모양이구만. 아무튼 정말 다행이네. 가거든 몸조리 잘하라 전해주게. 근데 나으리, 이 송현이가 천국에 갈 때 이 도화서를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규정상 그리했네. 혹 이 도화서에 다시 나올 이 방도가 없는지요? 정말 별재 나리께서 그리 말씀하셨어요? 아이, 그래. 도화서에 언제든 다시 나와도 된다 하셨다. 아이, 강별재 나리께서도 같이 계셨는데 뭐라 안 하셨어? 그럼 화원 공부도 계속하게 되는 건가요? 아이, 당연하지.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거라. 넌 우리 얼굴은 안 보이고 도와서 다시 나가게 된 거 막 그렇게 좋니? 아이, 그게 아니라 가면 모두들 다시 보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셋 다 아주 업죄 절박기다. 정말 다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탁상 나리, 저랑 한 약속 안 잊으셨죠? 어? 천국에서 헤어질 때 저 괴롭히는 화원 있다면 다 막아주신댔잖아요. 내가 그랬었냐? 그럼요. 그래서 이제 도와서 가면 나으리만 졸졸 따라다닐 건데요. 빈궁이 요즘 계속 처소에만 있다 들었어. 혹 몸이 안 좋은 게 아닌가 염려가 되어 왔어. 아니옵니다, 저하. 신천 무탈하니 개념치 마시옵소서. 그래도 이리 신첩을 걱정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저하. 빈궁, 송현이 일은 빈궁의 잘못이 아니오. 생각해보면 그런 일로 빈궁을 자책하게 한 내가 나빴소. 저하, 송현이 일이 어찌 빈궁에게 편하고 반가운 일이었겠소. 한데 나는 내 생각만 하느라 빈궁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않았던 것 같소. 네, 그것이 많이 미안하오. 저하의 성심을 살피지 못하고 부덕한 마음으로 못난 짓을 한 것은 신첩이옵니다. 사실을 아뢰지 못하고 성심을 어지럽힌 것 또한 신첩이온데 어찌 저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빈궁, 저하께서는 이 나라의 세손이십니다. 헌데 그런 저하를 모시는 저한테 어찌 이런 일로 미안하다 하십니까? 어찌 그런 말씀으로 신첩을 이토록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까? 왔는가? 그래, 날 보지 않까닭이 무엇인가? 영감께서는 생각보다 답답하신 데가 있더군요. 뭐?
일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이건 세손조하께서 베푸신 마지막 자이니 더 늦기 전에 살 길을 도모하시라고요. 근데 어찌 또 뒤에서 그런 술술쓰려 하십니까? 글쎄, 난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구만. 일전에 도승지가 야밤에 대전에 들었습니다. 그 시각에 대전에 들었다면 까닭은 단 하나. 전하께서 화급하게 내리실 윤지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닙니까? 근데 어디에도 전하께서 내렸단 윤지의 흔적은 없고 도승지께서는 대전에 든 적도 없다며 오리발까지 내미시더군요. 이런데도 제 말씀을 못 알아듣겠다 하시겠습니까? 아니, 이젠 알아듣겠네. 근데 자네 잘못 짚었네. 안 됐지만 그건 내가 쓰고 있는 술수관일세. 믿기 어렵겠지만 그 술수에 숨통이 조여오고 있는 건 바로 나네. 나 또한 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어 숨이 턱턱 막혀올 지경이니 말일세. 지금 대체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그 윤지가 어디로 내려졌는지 궁금한가? 우리 뒤뜰 쪽으로 가보겠네. 사흘이! 정말 김기주 그자였단 말인가? 예, 나으리. 제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전하 지금 뭐라 했는가? 좌승지 김기주가 도성에 와 있다니. 이 기사 관원들 불어 확인까지 마쳤습니다, 좌. 분명 좌승지 김기주 영감이 이곳 도성에 있습니다. 그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하면 유배지를 이탈해 도망을 쳤단 말인가? 아닙니다, 저. 어명이었습니다. 뭐? 주상전의 어명으로 좌승지 김기준 감이 불리하는 것입니다, 저.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좌승지 김기주 그자가 이 필요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요? 네, 모르셨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 일을 이판께서도 모르고 있단 말씀이에요? 아니 그저 아니 이거 오랜만에들 뵙겠습니다. 진작 찾아뵀어야 하는데 인사가 늦었습니다.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이판 대감? 어명이었습니다. 좌승진은 주상 전하의 어명으로 풀려난 것입니다, 저. 전하를 뵈러 왔네. 예, 좋아. 어서 오너라. 내 그리자도 사귀할 일이 있어 널 부르려 했다. 동네 외관에서 올라온 서계다. 그곳에서 행해지는 계시가 매월 6차례에 한정돼 있어 밀무역이 성행하니 계시를 늘려달라는 것이다.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전하. 그래. 말해보거라. 어찌하여 그 같은 윤지를 내리셨사옵니까? 윤지? 좌승지 김기주는 소손과 이 나라 왕실을 능멸한 대역죄인이었습니다. 헌데 어찌 그런 자를 용서하시고 그리 쉽게 풀어주라 하셨습니까? 좌승지를 풀어주다니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전하, 말해보거라. 묻고 있지 않느냐? 내가 좌승지를 용서하다니 지금 네가 하는 말이 대체 무슨 뜻인가 말이야?
세손이 날 찾아온 말이 무엇이냐? 전하. 당장 가서 도승질 불러오거라. 전하. 대전에 드셨다 들었사옵니다. 전하는 만나 뵈셨습니까? 모르는 일이라 하셨네.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네. 전하께서는 그날 도승지를 만나지도 윤지를 내린 적도 없다 하셨어. 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저하. 이런 일을 저하께 비밀로 하시고 이제야 모른다 하시다니요. 대체 전하의 의중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놈! 네가 지금 나를 능멸하려던 참이냐? 내가 언제 널 불러 이 같은 어명을 내렸다는 것이냐? 전하! 말해보거라! 누구의 사주를 받은 것이냐? 누가 감히 어명을 빙자하여 이 같은 짓을 벌린 것이야? 망극하옵니다, 전하. 동정하여 주시옵소서. 소신은 결단코 그런 일은 없사옵니다. 이것은 분명 전하께서 내리신 윤지옵니다. 뭐라? 소신의 말씀을 믿기 어려우시면 대전내간에게 하문하시옵소서, 전하. 그날 이 자리에 분명 대전내간도 함께 있었사옵니다.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사실이옵니다, 전하. 그날 분명 전하께서 도승지 영감을 찾으시었고 그와 같은 윤지를 내리라 하명하시는 것을 소인도 분명히 들었사옵니다, 전하. 망극하옵니다, 전하. 동촉하여 주시옵소서. 마마. 오라보니를 보고 저들이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보지 않아도 훤히 알겠습니다. 그 잘난 척을 하던 정승지조차 절 보고 벌벌 떨었으니 다른 중신들이야 말해 무엇하겠사옵니까? 헌데 마마, 소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사옵니다. 무엇입니까? 마마께서 들어오라 하셔서 입가락이나 했사온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요? 만약 이러다가 이 일을 주상전하께서 아시면은? 전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 언제까지 일을 숨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리 되면은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것이 아니옵니까, 마마? 전하의 정신이 온전한 상태일 때도 오라버니를 복권시킨 어명은 거두어지지 않을 것이고 저 또한 더 이상 이 답답한 중궁전에 갇혀 지내지 않을 것입니다. 하오나, 마마, 어떻게? 그건 두고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전하. 삼사 윤대는 어제 마치지 않으셨는지요? 응? 아, 그렇지. 아유, 내 요즘 종종 이렇게 깜빡하는 것이 있다. 그래, 무엇이냐? 내 요즘 들어 뭔가 자꾸 있는 것이 그저 나이 먹어 총기가 흐려진 탓이라 생각했다. 허나 늙어 그렇다 하긴 생각해보니 그 도가 너무 지나치군. 전하. 뭐라느냐? 왜 말 못하는 것이야?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전하, 이것은 확실치가 않은 것이라. 매병이냐? 말해보거라. 내가 매병에 걸린 것이냐? 전하. 너희는 그만 물러가 있게. 중전, 이게 무슨 짓이오? 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하지 않았소? 신청, 전하께 간곡히 드릴 말씀이 있어 왔사옵니다. 하오니 전하. 즉시소! 당장 나가시오! 전하! 뭘 하고 있는 거요? 내 정령 중전을 끌어내야겠소. 신첩이, 신첩이 그 답을 드릴 것이옵니다. 어이가 말하지 못한 전하의 병증에 대한 대답을 신첩이 드릴 것이옵니다.
그런데도 기어이 신첩을 내치실 것이옵니까? 전하께서 이곳에 납시했다 들었네. 예, 저하. 하운데 전하께서는 안에 계시네. 충전마마 오랜만입니다, 세손.